최근 여행지에서 겪은 일입니다. 4월에 강원도 오색에 가는 날 하수구에서 불이 난 걸 보고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연기만 났고 또 소방차를 불러서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5월 5일 날 경상남도 문경세제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가 밀려 기다리다 보니 터널 밖에서 자동차가 통째로 불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두 달 만에 이와 같은 일을 왜 보게 되는지, 저에게 바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알고 싶어서 오늘 와서 부랴부랴 질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른 법을 알려 주십시오. 참말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숫자에 자꾸 이렇게 뭔가 내하고 자꾸 걸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불나는 걸 내가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 사람 있고, 직접 이게 불나는 거, 우리가 불나는 거를 전부 다 겪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놈 쪽을 우리가 직접 불나는 걸 목격을 하면서 사는 사람, 어떤 우리 집에 불이 자꾸 나는 사람, 이게 뭔가 불하고도 연관되고,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사람, 뭔가 전부 다의 저마다의 징크스가 하나씩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있는 중에서 지금 이제 이 불에 대한 것 때문에 자꾸 기억이 남고, 또 어떤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보게 되니까 이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화재가 일어나는 속에서 내가 공부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 주는데 딴 사람은 돈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똑같은 원리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산삼을 아주 잘 발견을 하고 산삼을 잘 캐는데 아무리 가도 평생 가도 산삼 한 뿌리 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수에 대해서 물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내한테 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은 안 해도 되고, 정법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그런 게 위험이 닥치려고 오는 거냐 아닌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런 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어렵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 요렇게 생각합니다.